벌써 드레스 고른 거냐? 벌써가 뭐야? 주문해서 나한테 맞게 수선까지 하려면 얼른 골라야지. 여기 생각보다 되게 싸고 이쁘다. 이거 어때? 이거 좋다. 난 이거. 이게 뭐야? 촌스럽잖아. 나는 이렇게 귀여운 게 좋단 말이야. 나한테 잘 어울리고. 이건 귀여운 게 아니라 야한 거지. 이런 건 절대 안 된다. 알았어. 오빠 턱시도는 어떡해? 난 그냥 양복 입으면 돼. 그러면은 내가 나비 넥타이 만들어줄게. 나비 넥타이 추가. 베일, 장갑, 부케 이런 거다 내가 만들 거야. 너가 그런 걸 만들 줄 알아? 그럼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뭐. 알았어. 넌 드레스만 신경 써. 식장 준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. 우리? 누구? 이따 보면 알아. 여기입니다. 네, 한번 둘러보세요. 도배만 하면 말짱합니다. 이만한 집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천에 월세가 40이요? 네. 이런 데는 풍선 달고 꽃으로 장식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? 베일 같은 거 늘어뜨려도 예쁠 것 같아. 아, 웨딩 촬영은 따로 안 하세요? 한쪽은 웨딩 사진을 장식해도 좋을 것 같은데. 그냥 결혼식 당일에만 찍으려고요. 역시 머리가 넷이 모이니까 아이디어가 팍팍 솟네. 뭐야? 너네 웬일이야? 아, 웬일은 승기 형이 아니 매형이 불러서 왔지. 안녕하세요 언니. 어 윤희야. 얘네 왜 불렀어? 우리 셋이서 어떻게 예식장을 꾸미냐? 그렇다고 윤희까지 불렀어? 알바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. 윤희가 먼저 같이 돕겠다고 온 거야. 그래 언니. 언니 결혼하는데 저도 돕고 싶어요.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. 아, 왜 큰 도움이 안 돼? 얘가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. 손재주야 누나도 만만치 않지. 나비 넥타이랑 베일 같은 거 다 직접 만든대.